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머리카락 굵기의 10만 분의 1 크기인 10나노 반도체 생산에 들어갑니다. 최근 갤럭시 노트 7 단종에 따른 손실을 만회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국민빵집 파리바게트가 출범 30주년을 맞았습니다. SPC는 앞으로 파리바게트의 국내 성공을 발판 삼아 중국과 미국에서 본격적인 가맹 사업을 펼치는 등 해외 진출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입니다. 저금리가 장기화하면서 보험사들이 방카슈랑스 판매를 줄이고 있습니다. 보험사들 입장에서는 역마진 우려가 큰 저축성 상품 판매를 줄여야 하는데 은행에서 판매하는 방카 상품은 대부분 저축성 보험이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내년부터 아파트 리모델링을 위한 집주인의 동의율을 완화하기로 하면서 노후 아파트 단지들이 반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직 증축 시 내력벽 철거 허용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 투데이 포커스에서 알아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7일 월요일 생경제현장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삼성전자가 머리카락 굵기의 10만 분의 1 크기인 10나노 반도체 생산에 들어갔습니다. 반도체를 더욱 미세하게 제작할 수 있게 된 만큼 내년부터 이 반도체가 탑재된 제품들은 기존 제품보다 27%의 성능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도에 정창신 기자입니다. 삼성전자가 시스템 반도체 업계에서 최초로 10나노 공정 양산에 들어갔습니다. 시스템 반도체는 다양한 기능을 집약한 시스템을 하나의 칩으로 만든 반도체를 뜻합니다. 기존 14나노보다 크기가 더 미세해진 만큼 이 반도체를 사용하는 스마트폰 등 제품의 성능은 더욱 향상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쉽게 말해 이 반도체를 사용하면 스마트폰을 더 작게 만들 수 있고 한 번 충전으로 더 오래 사용할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번에 양산을 시작하는 10나노 공정은 기존 14나노 대비 성능은 27% 개선되고 또 소비 전력은 40%가 절감되며 웨이퍼당 칩 생산량은 약 30% 향상된 기술입니다. 반도체 업계는 지름 30cm의 웨이퍼에 반도체를 얼마나 많이 그려넣느냐에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미세 공정이 향상될수록 칩 생산량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10나노 공정 양산을 위해 표면에 패턴을 만들거나 새기는 방법인 패터닝 과정을 세 번 반복하는 트리플 패터닝 기술을 적용해 미세 공정의 한계를 극복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10나노 1세대 양산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성능을 향상시킨 2세대 양산을 목표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또 파트너사 등과 협업을 통해 10나노 공정의 디자인 설계 툴을 검증하고 고객들이 제품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주는 제품 레벨 디자인 키트와 IP 디자인 키트를 제공하는 등 파운드리 에코시스템을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업계에선 삼성전자의 반도체 사업이 최근 갤럭시 노트 7 단종에 따른 손실을 만회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이른바 국민빵집으로 불리는 파리바게트가 30번째 생일을 맞았습니다. SPC는 파리바게트 출범 30주년을 맞아 중국과 미국에서 본격적인 가맹 사업을 전개해 글로벌 베이커리 브랜드로 제2의 도약을 이루겠다는 포부입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프랜차이즈 베이커리 업계 1위 파리바게트 브랜드가 출범 30도를 맞았습니다. 현재 파리바게트 국내 매장 수는 3,400여 개, 빵 생산량은 하루 400만 개에 달합니다. 국내 1위 제빵업체인 SPC는 지난 1988년 서울 광화문에 파리바게트 1호점을 열고 베이커리 대중화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이후 빵과 함께 커피, 음료 등을 판매하는 베이커리 카페를 선보였고 단순히 간식으로만 여겨졌던 빵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을 바꿨습니다. 실제 업계 최초로 전국 어디에서나 신선하게 구운 빵을 접할 수 있는 베이크오프 시스템을 도입해 식사 대용으로 빵을 먹는 시대를 열었습니다. 베이크오프는 밀가루 등 원료가 배합된 상태에서 발효가 중지된 휴먼 반죽을 가맹점에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SPC는 국내에서의 파리바게트 성공을 발판 삼아 공격적인 해외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현재 파리바게트의 해외 매장은 프랑스와 미국을 비롯해 240여 개에 달합니다. 2004년 200억 원대였던 해외 매출이 지난해 2,900억 원대로 10배 이상 치솟았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SPC는 한국빵과 프랑스빵의 특색을 접목한 단팥빵, 콧빵, 한국 전통 누룩에서 추출한 천연 효모빵 등으로 차별화를 꾀한다는 전략입니다. SPC는 오는 2030년까지 미국과 중국에서만 2,000개 이상의 파리바게트 매장을 여는 동시에 20개 나라로 진출해 글로벌 브랜드로 우뚝 설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은행 창구에서 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방카슈랑스라고 하는데요. 은행에서는 금융당국의 규제로 대부분 저축성 보험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된 저금리에 저축성 보험 상품의 역마진 우려가 커지자 이 보험사들이 방카를 통한 저축성 보험 판매를 줄이는 추세입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저금리가 장기화하면서 보험사들이 방카슈랑스 판매 비중을 줄이고 있습니다. 방카슈랑스는 은행 창구에서 보험을 판매하는 건데 현재 은행에서는 종신보험이나 자동차 보험 같은 보장성 보험을 판매할 수 없어 대부분 저축성 보험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금리 장기화로 저축성 보험에 대한 역마진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자 보험사들이 방카를 통한 저축성 보험 판매를 줄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다 보니 올 들어 5월까지 국내 10개 주요 손보사의 방카슈랑스 채널 판매 비중은 11.2%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3%에 비해 줄었고 메리츠 화재는 지난 6월 장기보험에 대한 은행과의 방카 제휴를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생명보험사들의 경우 농협생명, 동양생명 등 중소형사 생보사들이 매출 확대를 위해 방카슈랑스 비중을 90% 이상으로 올리면서 전체 방카 판매 비중이 늘었지만 삼성, 한화, 교보생명 등 대형 생보사들은 방카 비중을 줄이는 추세입니다. 실제로 이들 빅3 생보사의 방카 점유율은 한때 50%에 육박했지만 작년에는 점유율이 30%까지 떨어졌습니다. 보험사들이 방카를 통한 저축성 상품 판매를 줄이고 보장성 상품 판매에 몰두하면서 올해 상반기 KB국민, 신한, KB하나, 우리은행 등 국내 시중은행의 방카슈랑스 수수료 수익은 전년 동기 대비 16% 줄어들었습니다. 안 그래도 저금리로 예대마진이 줄어 골머리를 앓고 있는 시중은행들은 방카 판매 수수료 수익까지 제동이 걸리면서 고심하는 모습입니다. 서울경제TV 정한입니다. 온라인 쇼핑이 생활화되면서 유통과 IT 기술의 만남이 유통의 새 모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SK플래닛이 오늘 세상 어디에나 있는 커머스를 주제로 테크플래닛 2016을 열었는데요. 미래 전자상거래 시장의 3대 핵심 기술로 검색, 추천, 그리고 챗봇을 제시했습니다. 이보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SK플래닛이 오늘 삼성동 코엑스 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에서 세상 어디에나 있는 커머스라는 주제로 제5회 테크플래닛 2016을 열었습니다. 이상호 SK플래닛 CTO는 기술이 이끄는 커머스 경험의 혁신이라는 주제의 기조연설에서 미래의 유통기술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에 기반한 빠른 검색, 개인 맞춤형 추천, 대화형 검색인 챗봇 기술을 제시했습니다. 검색 추천 챗봇이 현재 커머스 시대에서 이커머스 시대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이고 우리는 이것의 품질을 끝까지 끌어올린다라는 자세로 일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 ECTO는 11번가는 유통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검색 정확도를 향상시키고 검색 랭킹 시스템을 개선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 11번가는 이미지를 검색하면 나팔바지, 하이 등 그 이미지에서 추출할 수 있는 키워드를 통해 유사한 스타일을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를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7월에는 소비자의 구매와 클릭 이력을 바탕으로 개개인의 가장 적합한 상품을 추천해주는 모바일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테크플래닛에서는 ECTO의 기조연설에 이어 롱진 알리바바 그룹 수석 엔지니어와 살림루코스 IBM 왓슨 박사가 기조연설에 나섰습니다. 롱진 수석 엔지니어는 알리바바의 사례와 함께 대규모 매칭 알고리즘을 설명했고 살림루코스 박사는 최근 화제가 된 IBM의 인공지능 왓슨 자연어 처리를 소개했습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이미 수익성이 보장된 기업에 주로 투자하던 사모투자 업계가 저성장 기조의 위기를 느끼면서 미래 성장 가치에 베팅하기 시작했습니다. 양한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숙박 O2O 서비스 여기 어때?
웹툰 플랫폼 레진 코믹스를 운영하는 레진 엔터테인먼트. 올 들어 사모투자 운용사들로부터 투자 유치를 받은 스타트업 기업들입니다. 이제까지 사모투자 업계는 성숙기에 접어든 우량 기업을 위주로 투자해왔지만 저성장 기조에 접어들면서 기존 방식으론 이익을 얻기 어려워졌습니다. 이에 투자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최근 급성장세에 있는 스타트업 기업들에도 눈을 돌리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는 경제가 어느 정도 부양되고 있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대량 거래를 했을 때 수익률이 보장이 되었었는데 지금은 8% 나오기도 어렵거든요. 숙박 오토 서비스 여기어때는 지난 8월 사모투자펀드 운용사 JKL 파트너스로부터 200억 원 규모의 투자 유치를 받았습니다. IMM 프라이빗 에쿼티 역시 지금까지 투자했던 기업들과 정반대 성격인 웹툰 플랫폼 레진 엔터테인먼트에 지난 6월 500억 원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여기어때의 경우 작년 12월부터 유료화를 시작해 본격 매출이 발생하기 시작했고 연간 15조 원 규모의 중소형 호텔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레진 엔터테인먼트 역시 올해 500억 원 매출 달성을 눈앞에 두고 국내에서 손꼽히는 성장 산업이라는 점에 투자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구체적으로 광고 기반의 안정적 수익 모델과 온라인 기반의 예약 서비스 성장입니다. 기존 산업에서는 먹거리를 찾기 힘든 요즘 신생 기업에도 적극 손을 뻗는 식으로 사모 투자 업계의 투자 트렌드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네,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이 연일 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재건축 대신 리모델링을 추진하던 아파트 단지들은 부러운 눈빛으로 바라봐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내년부터 아파트 리모델링을 위한 집주인의 동의율을 완화하기로 하면서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수직증축 리모델링 시 내력벽 철거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는 만큼 시장의 반응이 주목됩니다. 자세한 이야기 경제산업부 박미라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내년부터 아파트 리모델링을 할 때 주민의 동의율을 80%에서 75%로 완화해 주기로 했는데요. 리모델링 단지들의 반응 어떻습니까? 네, 내년부터는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할 때 집주인 동의를 75%만 받아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부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연말까지 개정 작업을 마무리하고 내년 시행할 계획인데요. 주택법 시행령상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하려면 단지 전체 집주인의 80% 이상이 동의하고 동시에 동별로 집주인 50% 이상이 동의해야 합니다. 동별 동의율 기준은 지난 8월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집주인 3분의 2 이상 동의해서 현 수준인 50%로 낮아졌고 재건축 사업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집주인 동의도 75%로 낮아지면서 동의를 얻기 수월해지게 됐습니다. 특히 일부 세대의 반대로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할 수 없던 단지에선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조합에서 80% 동의를 받아야 하는 만큼 동의를 얻는 과정에서 집주인이 바뀔 수 있고 또 전세를 주고 다른 지역에 사는 집주인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동의를 얻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는데요. 요건이 완화되면서 동의받기가 더욱 빨라지는 겁니다. 네, 아파트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단지들에선 호재일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리모델링 단지에선 동의 요건이 완화된 것은 반가운 소식이지만 내력벽 철거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만큼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분위기입니다. 동의 요건 완화로 리모델링 사업 추진은 빨라질 수 있지만 내력벽 철거 허용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라 전망이 밝지만은 않습니다. 지난 8월 정부는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 시 내력벽 철거의 안전 문제를 꼼꼼히 따진 후 허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내력벽 철거가 중요한 이유는 사업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명진 부동산 엘리사 리서치센터장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동의율 80%로 5%포인트 낮춘다고 해서 사업성이 재건축보다 아주 뛰어나진다고 얘기를 하기가 어렵고 여기는 내력벽 철거가 관건이에요. 결국에 종전보다 면적을 증가하되 기형적인 평면을 더 효율화시키기 위해서 내력벽 철거를 통해서 평면 구성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느냐가 더 관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력벽 철거가 관건이라는 전문가의 의견 들어봤는데요. 현재 리모델링이 가능한 아파트 단지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네, 이 부동산 114에 따르면 올 6월 말 기준 수도권에서 수직 증축 리모델링을 추진 중인 곳은 총 47개의 단지, 29,947가구에 이릅니다. 1990년대 준공한 분당, 일산, 평촌 등 일개 신도시를 비롯해 강남구 대치 2단지 등 서울 강남권 일대에도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단지가 꽤 많은 상황입니다. 대개 리모델링을 결정하는 단지들은 아파트 노후화가 심해 재건축 허용 연한인 30년을 기다리기보다 수직 증축을 택한 건데요. 약 3만 가구의 리모델링 단지들은 사업 추진이 빨라지는 동의 요건 완화를 반기면서도 가장 중요한 내력벽 철거 문제가 빨리 해결되기를 바라는 눈치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부동산 업계에서는 노후 아파트들을 리모델링 어떻게 전망하고 있습니까? 네, 리모델링이나 재건축 등은 사업 추진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이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신속한 사업 추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국토부는 재건축 사업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동의율 기준을 낮췄다고 밝혔지만 내력벽 철거 이슈가 2019년 3월 결정되는 만큼 사실상 동의 여건만 완화된다고 해서 당장 속도를 내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리모델링 단지들은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 부동산 시장을 씁쓸한 눈으로 바라봐야 하는 처지입니다. 시장이 호황일 때 사업을 추진해야 흥행에 성공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부동산 전문가들은 내력벽 허용 여부가 결론나야 리모델링 단지들의 앞날을 내다볼 수 있는 만큼 지금 상황에선 이렇다 할 전망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정부가 리모델링을 위한 규제를 완화해 주기로 했는데요. 그 실효성과 전망까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경제산업부 박미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자산관리, 자산운용이라고 하면 스스로 하기엔 너무 어렵고 복잡하고 또 전문가에게 맡기자니 비용이 많이 드는 먼 나라 이야기로만 생각했던 분들이 계실 텐데요. 최근 이러한 편견을 깬 스마트폰 앱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자산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고 전문 투자 자문사의 자산운용 프로그램을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어 인기가 높다고 합니다. 김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카카오 증권을 운영 중인 두나무의 자회사 두나무 투자 이름은 최근 스마트폰을 통해 투자 자문사 상품에 편리하게 투자할 수 있는 새로운 자산 관리 서비스 카카오 증권 맵을 출시했습니다. 기존의 투자 자문사 서비스는 최소 가입 금액이 높고 운영 비용이 많이 들어 주로 고액 자산가나 법인 고객만이 이용해 왔습니다. 카카오 증권 맵은 핀테크를 기반으로 효율성을 개선하고 비용을 줄여 최소 가입 금액을 ETF는 50만 원, 주식은 500만 원으로 대폭 낮췄고 운용 수수료도 0.5%에서 1.5%로 크게 줄였습니다. 삼성증권의 특허를 사용해 개발한 미러링 트레이딩 시스템으로 고객이 자신의 투자 성향에 따라 선택한 투자 자문사 상품 전략대로 자동으로 투자가 이루어져 자문사와 고객 모두가 운용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네, 바쁜 현대인을 위해서 스마트폰 카카오증권 앱을 통해 출퇴근 시간에도 간편히 재테크를 할 수 있는 자산관리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에서 현재 자신의 자산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앱도 출시돼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통합개인 자산관리 서비스 브로콜리는 예적금, 카드, 주식, 부동산, 차량 등 개인 자산 현황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자산 기능과 신용, 체크카드, 현금 소비 이력을 자동으로 분류 분석하는 소비 기능으로 나누어 효율적으로 자산을 관리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또 주식 변동 사항과 보유 주식 총 평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투자와 목돈 마련을 돕는 챌린지 기능까지 갖춰 보다 편리한 금융 생활을 지원할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국내 최고층 건물 잠실 롯데월드타워에 준공이 임박했습니다. 롯데타워는 지난 2010년 11월 건축 허가를 얻어 착공한 지 6년 만에 준공될 것으로 보입니다. 롯데에 따르면 롯데월드타워 건설을 총괄하는 롯데물산은 이번 주 월드타워 준공에 앞서 필요한 첫 번째 인허가 작업으로 송파소방서에 소방시설 완공 검사를 신청하고 관련 서류를 접수할 예정입니다. 이후 소방시설 완공 검사 필증을 받으면 롯데는 바로 서울시 건축기획과에 사용 승인 신청에 나설 계획입니다.
롯데는 12월 크리스마스 직전 롯데 월드타워의 사용 승인을 얻고 내년 2월께 전망대를 먼저 개장한 뒤 4월 정도 타워 내 호텔 개관과 함께 그랜드 오픈을 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레지던스와 오피스의 분양과 임대 작업도 준공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입니다. 도로나 공원 등 도시 군계획시설의 부지로 결정된 이후 오랜 기간 방치돼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못한 땅의 주인들이 내년부터 부지 결정 해제를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도시 군계획시설 부지로 결정됐지만 10년 이상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장기 미집행 도시 군계획시설의 결정 해제를 신청하는 방법 등을 규정한 국토계획법 허위법령 개정안을 18일부터 입법 예고합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땅 주인들은 3단계에 걸쳐 지방자치단체나 국토부에 결정 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단계는 지자체장 등에게 결정 해제 계획을 입안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으로 특별한 반려 사유가 없으면 땅 주인의 요청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1단계에서 실패한 땅 주인들은 도시 군계획시설 결정권을 가진 광역자치단체장에게 결정 해제 신청을 할 수 있고 최종적으로 국토부 장관에게 해제 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 장관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광역자치단체장에게 해제를 권고할 수 있으며 권고를 받은 광역자치단체장은 6개월 이내에 이를 이행해야 합니다. 기획재정부가 오늘 부동산 과열 현상이 전국적인 문제인지는 좀 더 판단해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이날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서울 강남 지역 재건축 시장을 중심으로 가격이 많이 상승한 건 사실이지만 전국적으로 확산된 상황인지는 점검을 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수도권 부동산은 상승 국면이지만 지방은 하락하다가 최근 소폭 상승했다는 설명입니다. 이 차관보는 정부는 이른 시일 내에 부동산 시장 점검회의와 가계부채 협의체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지금은 지켜봐야 하는 상황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시장 모니터링에서 중요한 지표로는 실제 체결가, 실제 거래 가격, 분양시장 경쟁률 등을 꼽았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 위축에 이은 경기 급락 가능성을 우려해 대책 마련에 소극적인 게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선 필요한 부동산 대책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오해고 부동산 시장에 맞춤형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며 가장 중요한 건 부동산 시장 활성화가 아니라 안정이라며 일축했습니다. 금융당국이 정책성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의 신규 공급을 연말까지 사실상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옥죄기와 집단대출 심사 강화에 이어 정책선 주택담보대출까지도 사실상 총량 관리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지난 14일 밤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공고를 보면 먼저 신청 자격이 담보가 되는 주택가격 기준 9억 원 이하에서 3억 원 이하로 낮아졌습니다. 대출 한도도 기존 5억 원에서 1억 원으로 하향 조정됐고 전에는 별도 제한을 두지 않았던 소득 요건도 부부합산 연 6천만 원 이하 가구로 제한했습니다. 대출 자금의 용도 역시 구입용으로만 제한하고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는 아낌 2 보금자리로는 연말까지 신규 취급을 중단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최수지입니다. 안개는 대부분 걷혔는데요. 밤이 되면 다시 안개가 짙어지면서 내일 아침까지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도 낮이 되면 기온이 빠르게 오르면서 안개도 소산되는 데다 대체로 맑은 하늘에 기온도 서울 23도, 전주 24도로 오늘보다 높아서 활동하기 좋겠고요. 당분간 예년보다 높은 기온에 막연한 가을을 느끼기 좋은 날씨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 시각 위성 영상입니다. 현재 곳곳에 구름 많은 모습인데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방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를 나전예보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중부지방 비 소식도 없고 낮 기온 서울, 청주 23도로 비교적 포근하겠습니다. 동해안 지방은 늦은 오후부터 비가 오겠고 낮 기온도 속초 18도, 울진 20도까지밖에 오르지 못하겠습니다.
남부지방은 비 소식 없고 한낮에 전주 24도, 부산 23도로 높은 기온 분포가 예상됩니다. 해상으로도 구름만 다소 지나겠고 물결은 남해상에서 최고 2.5m로 다소 높겠습니다. 목요일에 강원 영동과 제주도에 비가 오겠고요. 금요일에는 전국에서 비가 내리겠고 이 비는 대부분 토요일에 그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정부의 갈팡질팡 부동산 대책에 갈피를 잡지 못하고 이리저리 헤매는 건 결국 국민들, 특히 서민들이겠죠. 이 투기 수요를 잡아야 하는데 애꿎은 사람들만 피해를 보는 것은 아닌지 싶습니다. 생경제원장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